오늘은 러브나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때 그 시절 사진관의 추억담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유정님 사연 만나볼까요? 사진관에 가면 손님들이 맡긴 인화가 끝난 사진들이 봉투에 담겨 쭈르륵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께 사장님 사진 찾으러 왔어요. 김정모요. 라고 하면 봉투 사이에서 제 이름을 이렇게 딱 찾아서 건네주셨는데요. 하루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와 봉투를 열었는데 웬 남의 집 사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와 동명 이인 손님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바빠서 제대로 확인을 못 하셨던 거였죠. 아, 맞아요. 그 사진을 약봉투 같은 곳에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필름과 그리고 사진, 사진 그 앞에 이름 이렇게 써 있죠. 써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매수까지 뭐 이렇게 뭐 스물 몇 장이면 스물 몇 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탁탁탁 하고 탁 동그라미 쳐주십니다. 예예 예. 맞아요. 매수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사연 보내주신 유정님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잖아요. 김유정. 그렇다 보니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은 김유정 어디 보자. 김유정 하면 사장님이 그것도 원래 김유정 A, 김유정 B 이렇게 해놔야 얘기해야죠. 되는데 맞아요. 그걸 또 표시를 안 해놓으셨다. 그럼 바쁘시고 또 하니까 그럼 이렇게 탁 빼서 줬는데 밖 집에 가니 다른 사진 있고. 예. 그러면 정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진 확인하셨어요? 아니면 집에 와서 확인하셨어요? 전 집에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그또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찾으러 가서 거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네. 또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쫙 보는. 예. 예전에는 지금보다 확실히 더 설렐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많았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그럼요, 특히나 그럼요.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바뀌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럼요. 그 자리에 가서 무작정 기다리면서. 그런 약간 아날로그적 감성이 참 좋은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럽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요즘은 편안해진 건 있습니다. 네네. 편리해진 건 있는데 예전에는 확실히 그런 설렐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것만으로도. 그렇다 보니 놀이 같은 것도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놀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쵸.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활용해서 다 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가끔 친구들끼리 모일 때도 막 휴대폰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예전에 우리 휴대폰 없을 때 뭐하고 뭐였지? 놀았냐라고 하면 진짜 맞아요. 딱 떠올려보면 뭐라도 다 했어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재밌게 사진 놀았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뭐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다 작가가 됐어요. 지금 오히려 진짜 리얼 작가님들이 그래서 고생하십니다. 예, 사진 작가님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조금은 예, 사진에 대한 그 섬세함, 네. 예민함을 조금은 덜어도 된다. 덜어도 예, 된다. not bad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아, 진짜 그놈의 not bad 안 그만 듣고 그럴게요. 싶어. 정말.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이어서. 아니, 근데 예. 누구한테 그렇게 나뱃을 들으셨나요? 친구들 중에 네. 사진에 예민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꼭 발끝에 맞춰라. 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뭐 너가 찍은 데는 뭐야 빛이 역광이잖아. 뭐 아니 역광 참 그래. 여기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역광이란 말 우리가 옛날에 알았냐고요. 그냥 찍었어. 햇빛 들어왔으면 얼굴이 안 보이면 어유 그냥 빛이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아 다음에 잘 찍으면 되지 뭐. 하지 뭐 언제부터 자기네들이 역광이라는 말을 썼다고. 야 역광이야 얼굴 안 보이잖아. 야 네가 뒤 돌아서 찍어. 에이 정말 나쁘. 어유. 뒤 돌면요, 저는 햇빛 때문에 눈을 못 떴어요. 그래서 늘 사진 보면 네. 다 찡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그거 사진을. 아시죠? 셀카 찍으려고 자 이렇게 보여 보여 이렇게 야 나는 여기가 잘 나오니까 자리 바꿔. 언제 자기가 거기가 잘 나오는 걸 알았다고. 아유 정말 속상합니다. 근데 정호 씨는 어느 쪽이 더 괜찮으세요? 저는 왼쪽이 좀더 잘 나와서 예 그래서 머리도 보면은 이렇게 깐 거예요. 아, 여기도 조금 더 왼쪽으로. 보여주려고. 예 아, 그렇습니다. 저는 예 얼굴 몰랐어요. 네 근데 어 작가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오 저도 네 왼쪽이 조금 더 짧아서 더 네네 잘 나온다고 하는데 1집 앨범은 오른쪽으로 찍었습니다. 어 몰라가지고 근데 한참 나중에 알았어요. 봐봐요. 그렇게 찍어도 예쁘잖아. 잘 나온다고요. 그거 왼쪽으로 물론 왼쪽이 더 낫다라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네네. 저희는 나름대로 또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대중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는 그쵸, 그쵸. 입장이니까 확실히 알아두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그냥 뭐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야 나는 여기가 잘 나오니까 야 그리고 아래서 찍으면 어떻게 여기 크게 나오잖아. 원래 네 화관이 큰 거야. 정모 씨 친구분들, 예. 이제 정모 씨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미안합니다. 제가 혼내드렸어요.